띵동. 안녕하세요. 비토라입니다. 일단 2019년 다 왔는데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루나의 자작곡 운따곡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왜 자꾸 뭘 안녕하십니까? FX 엠버입니다. 네, 우리 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Happy New Year. Happy New Year. 네, 알다시피 저희 루나 우리 비타민 루나가 새로운 노래가 나온대요. 운다고라고. 아 진짜. 아, 울어요, 루나요? 힘내요, 선영아. 아무튼요, 우리 비타민 루나의 새로운 곡 운다고 곧 들을 수 있으니까요. 많이 기대해 주시고 나올 때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너무 좋아요. 우리 루나의 예쁜 목소리 또 오랜만에 들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다음에 봐요. 빠요. 전화 오는데? 아니죠? 깜짝 놀랐어. 지금 이거 다 언니들 지금 나랑 페이스타임 한 건가? 뭐지? 이거 미리 찍어 놓으신 거예요? 진짜 저희 수영이는 또 지금 해외에 있어가지고 아마 비행기를 탔으려나. 진짜 너무 감동이잖아. 왜 나 노래 나왔는데 연락 없길래 완전 삐져 있었는데. 멤버들 완전 보고 싶은 우리 멤버들. 우리 미우도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. 기분 좋게 우리 새 출발이니까 제가 여기서 또 울면 안 되죠. 우리 정말 너무 당황해가지고 지금 자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? 한번 댓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. 왜냐면 우리 미유도 지금 엄청 놀랐을 거예요. 그래서 함께 울고 웃자. 자, 지금 우리 뭉쳐야 더 빛나는 함수님, 우리 수정이 지금 해외에서 좀 일정이 있어서 아마 못한 것 같아요. 오늘 아침에도 연락했거든요. 댓글을 읽어볼게요. 아, 와, 여기 또 중국어로 보내주셨는데 옛날에 읽을 수 있었거든요. 이게 안 하다 보니까 언어가 주는 것 같아요. 자, 댓글로 읽어보겠습니다. 자, 루나 이분스 화이팅님. 아무리, 왜 이렇게 가사 같아, 댓글이. 아무리 멀리 벗었을지라도, 벗었어? 뭘 자꾸 벗어? 잠깐만. 벗었을지라도 영원히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? 무슨 소리야? 아, 이게 번역하시는 도중에 약간의 오타가 있었나 봐요. 아이린스 러브님, 언제나 응원하는 거 알죠? 라고 보내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진짜 놀랬다. 진짜 심정지. 언니, 나 너무 행복해졌어. 등등.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지금 감동도 받으셨고, 그리고 우리 FX를 너무 사랑해주시고 또 저까지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시니까 항상 저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. 그리고 우리 멤버들 고마워. 되게 또 다른 나라에서 각자 열심히 우리 활동하고 있으니까 언젠가 우리가 뭉쳐서 꼭 우리 미유에게 보답하자. 사랑해. 운다고 달라질 리 없겠지만 실컷 돌아버리고 싶어요. 노래를 해야 되니까 제가 조금 진정하고 참아볼게요.